자, 이번엔 행정공제부 소식인데요. 이 대출채권담보부 증권이죠. CLO 위탁 운용사를 선정한다고요? 네. 이 연기금 공제회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연기금 공제회는 자본시장의 큰 손인 기관 투자자입니다. 이들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을 굴리고 있죠. 행정공제회 역시 약 18조 원의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큰 손인데요. 이번에 행정공제회는 대출채권담보부 증권, 이 CLO 투자를 위해서 위탁운용사 선정에 돌입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행정공제회의 운용자산 일부를 CLO라는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자금을 대신해서 굴려줄 위탁 운용사를 선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행정공제회는 지원을 희망하는 운용사들로부터 오는 3월 7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고 1, 2차 심사와 실사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4월에 위탁 운용사 한 곳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 선정을 마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CLO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기금을 운영하는 수익률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용사 선정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자 그런데 CLO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 말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말이 조금 어렵긴 예. 한데요. 이 CLO... 왜 이렇게 금융, 의료 네. 이쪽은 말들이 어려울까요? 네, 저도 많이 어려워서 찾아보긴 했는데요. 예. 이 CLO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한 채권을 묶어서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네. 여러 개의 대출 채권을 묶어서 하나의 증권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개별 대출 채권보다 위험성이 일반적으로 낮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CLO는 대출 채권의 부실화에 대비해 담보를 설정하는데요. 이 담보 가치가 대출 채권의 부실화를 완전히 메우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정 부분 위험성이 존재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한 이 채권을 묶어서 증권을 발행한다 이런 건가요? 네, 묶어서 하나의 증권으로 발행한다고. 네, 그러니까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의 위험보다는 좀 개별보다는 좀 줄어든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가 본데. 네. 자, 작년보다 운용사의 자격을 좀 완화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는 이 CLO 투자를 많이 경험해본 운용사들이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공제회는 지원 자격 문턱을 확 낮췄습니다. 다양한 운용 경험을 보유한 운용사들의 제안서 접수를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우선 운용 자산 기준은 절반으로 줄었고 업력 역시 5년에서 3년으로 줄면서 지원 자격 문턱을 낮췄습니다. 올해 기준을 보면 우선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CLO 펀드 설정 경험이 있어야 하고요. 2023년 말 기준 CLO 운용 자산 50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2023년 말 기준 운용 업력도 3년 이상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네. 지난해 모집 기준을 살펴보면요. 2022년 기준 운용 자산은 100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5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위탁 운용사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거의 반 정도로 완화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공제회의 크레딧팀 관계자는 국내에는 CLO 운용사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루두루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운용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자격 요건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공제회는 정해진 약정 금액은 아직 없다고 밝혔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약정 금액을 결정하고 CLO 투자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네, 공제회 관계자는 현재는 문을 열어놓고 상황을 보면서 투자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완화한 상황인데 올해 CLO 투자 여건은 좀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금리 변동기였던 작년이 좀 더 투자하기는 좋았던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금리 변동기예요? 네, 금리 변동성이 컸던 지난해에는 이 가산금리가 확대되면서 투자하기가 좋은 환경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CLO는 투자 기회가 빨리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올해 역시 투자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이 가산금리가 줄더라도 항상 시장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산금리가 확대되는 시기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으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게 크레딧 업계의 중론입니다. 이 행정공제회는 시장 변동성에 따라 기회가 왔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에 위탁 운용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초 최종적으로 위탁운용사 한 곳이 선정될 텐데요. 지난해 출자 규모가 2천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올해 출자 규모도 1천억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떤 운용사가 행정제외 자금을 운용할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월 초에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선정이 잘 돼서 행정공제외 자금을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